자, 오늘 해볼 것은 무엇이냐? 지붕 위에서 관음하기 존법! 자, 몸풀기가 끝났으면 로비에 들어가자마자 빠르고 간결하게 시작 버튼을 눌러준 뒤 기다린다. 아우 똥겜. 인고의 기다림 끝에 이윽고 픽이 잡히고 들어가자마자 빠르게 벨트를 벗어주도록 한다. 이와 같이 벨트를 벗는 행동은 뱀의 탈피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평생 몸이 커지는 뱀은 늘어난 부피만큼 허물 또한 늘어나야 하는데 이때 하는 것이 탈피이다. 찌쭈도 이와 마찬가지로 벨트를 벗을 때마다 한층 더 크고 단단한 찌쭈가 된다는 속설이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런 찌쭈가 탈피 과정을 마친 뒤 새로운 먹잇감을 포착했다. 같이 어울려주는 척 녀석의 외관을 잘 관찰한 뒤 지금이다! 녀석이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걸 똑똑히 관찰해준 뒤 그 위 지붕에서 무한히 관음을 즐기도록 한 려 했으나 난데없는 적의 등장, 당황하지 않고 평화의 춤을 춤으로써 나의 진심을 전달해주도록 한다. 다행히 녀석에게도 나의 진심이 동안 모양. 이런 젠장 양동 작전이었구나. 한 명이 앞에서 춤으로 어그로를 끄는 동안 다른 한 놈은 배후에서 기습을 하다니. 이런 비열하기 그지없는 놈들에게 이 몸은 절대 당하지 않는다. 저격수까지 배치해두다니 치밀한 자식들. 야, 이 고인 능욕하는 것까지 봐. 돌려탕! 두 번의 관음 실패를 했으니 이번엔 노선을 조금 변경해 궁금하지만 굳이 가보진 않았던 저기 가나 밀크 초콜릿처럼 보이는 지형으로 가주도록 한다. 으차. 자, 이제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이 미스테리한 곳을 전격 해부해볼 시간이다. 마우스 휠 버튼을 육지 쪽에 난사해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해준 뒤 끝을 향해 나아가보도록 한다. 뛰면서 점프 주먹질 국룰 인정? 그러던 중 나타난 자기장. 아, 씨. 그래도 기왕 여기까지 온 거 한번 살펴는 보도록 하자. 붙덥네, 씨바! 시간을 많이 날린 만큼 미련을 가지지 않고 얼른 떠나야 다음 자기장에 늦지 않고 맞춰갈 수 있다. 오랜 수영으로 지친 몸을 음료수 한 잔으로 달래주고 사뚱 레이더망을 이용해 존버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팬을 파밍해준 뒤 헤이븐 존버의 천정 넘버 2 헬기의 눈을 피해 자기장 안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다 보면 살기 감지! 누워!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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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이 내근. 이제 숨 쉬셔도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적들을 제압한 뒤 밤에 깨서 화장실 갈 때 왠지 모르게 발 뒤꿈치 들고 조용히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으로 천천히 접근해 상황을 지켜봐준 뒤 녀석들이 싸우는 데 집중해 앞뒤 분간 못하고 있을 때 얼른 이 지옥을 빠져나가주도록 한다. 총소리가 멎은 것을 보니 도전이 끝났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좌측으로 멀리 돌아서 들어가는 것이 현명. 총소리를 피하고 피해 겨우 만나게 된 자기자. 아유, 이 사랑스러운 자식. 나 화났다. 이번 판 유파밍한다. 계획은 이렇다. 우선 처음과 똑같이 관음을 때리고 있다가 관음 대상이 죽어버리면 마치 들판의 하이에나처럼 남들이 먹다 남긴 시체를 야금야금 파밍해 그 양분을 바탕으로 치킨을 먹는 것. 자, 가자! 우선 적절한 낙하 지점으로는 사람이 많이 내려 교전이 일어나기 쉬운 장소. 안녕하세요! 아이, 가차! 이 시국에 그렇게 바글바글 모여들다니 이 존버맨 김계정이 훔쳐내주마! 아이씨! 저리 가지 못하겠니? 역시 헤이븐 존버의 천적 넘버 2 헬기의 견제. 시작부터 험난한 난관이 펼쳐졌다. 하지만 이런 위협에 굴복하는 자 존버를 할 자격이 없다. 다시금 옛 학창 시절을 되새기며 존재감을 0%로 만들어버린다면. 아니, 저 새끼 왜 안 가? 주변에 적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뻔했지만 다행히 눈치 좋게 헬기가 맞아준 모양. 이제 진짜 광기를 보여주도록 한다. 배관! 우선 좌측에 조심스레부터 접근하고 있는 저 녀석 행동거지가 조심스러운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쪽 블럭에 있는 스쿼드와 적대 관계에 있다고 판단. 적 스쿼드에 정찰된 것으로 보인다. 동면 2층 창문에서 반대편을 견제하고 있는 이 녀석. 초심자들은 지금 내 위치가 이 녀석 때문에 위험하다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건 경기도 오산이다. 등짝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친구처럼 코앞에 적은 못 보고 멀리서만 적을 찾는 배그 유저가 허다하다. 그 허점을 파고들어 이런 험한 장소에서도 존버가 가능한 것이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밑에서 이동하고 있는 이 녀석. 이 녀석이 만약 지붕 위가 다 보이는 뒤편 모래 언덕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야말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 모쪼록 이 녀석을 주시하도록 한다. 다행히 옆 건물로 빠진 녀석. 이로써 날 위협할 포지션은 일단 없으니 교전 상황을 지켜보며 시체 파밍 각을 살펴보도록 한다. 응? 잠깐만, 형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되지. 그래, 어차피 자기장이 오고 있으니 조금만 숨을 죽이고 있으면 녀석도 금방 밖으로 튀어나갈 터. 버텨라 김계정. 학창 시절을 생각하며 버텨. 아, 따가워. 이제부턴 지구력 싸움이다. 과연 내 녀석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 전기 지옥에서 지켜봐주도록. A few moments. 드디어 못 참고 뛰쳐나가는 녀석. 나의 승리다.
자기장도 그리 멀리 잡히지 않아 만약 시체 파밍에 실패한다 해도 적을 마주치지만 않는다면 무리 없이 자기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 일단 시체의 위치는 대강 파악해뒀으니 나머지는 저 악당 무리들이 사라지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뿐이다. 아이씨, 그거 내 거야! 그렇게 파밍한 템을 동료와 함께 나누고 드디어 꺼져주나 싶었는데 가지가지하네. 뭘 또 거기서 저격까지 맞고 앉았니? 하지만 이제 기다려줄 시간도 남아있는 HP도 얼마 없는 상황. 이렇게 된 이상 2판 4판이다. 전판이랑 같은 결말을 맞이할 바에 차라리 총에 맞아 키위 터지는 게 100배 1000배는 낫다. 제발! 부상! 부상은 없었지만 다행히 붕대가 남아있는 상황. 얇디얇은 철근에 몸을 숨긴 채 차분히 그러나 신속하게 붕대를 감아주도록 한다. 이런 마른 멸치 같은 철근 뒤에 숨은 채 붕대를 다 감을 때까지 들키지를 않다니 새해를 맞이해 다이어트를 한 효과를 톡톡히 본 듯하다. 여유롭게 강원도산 감자를 하나 캐내주고 적당히 눈치를 보다 빠져준 뒤 살짝 돌아 자기장에 들어가주도록 한다. 좋아,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계획대로다. 저 새끼를 만나기 전까지. 으이 이마새끼야! 하필이면 이 중요한 순간 에이븐 존버 천정 넘버원을 만나다니. 이렇게 되면 나 여기 있어 라고 광고하는 꼴이기 때문에 일부러 뒤로 돌아서 온 게 헛수고가 되어버린 상황. 우선 숨죽인 채 이 자리를 고수하며 상황을 지켜봐주도록 한다. 와우. 자기장이 바뀔 때까지 경계했지만 아무도 오질 않는 걸 보니 적어도 적은 엎어지면 코다울 거리에 있진 않다는 것. 존버 빅데이터에 의하면 헤이븐에서 해안가 라인은 자리 잡지 않기로 유명하다. 해안가 쪽으로 냅다 달려가주며 은근히 시체 박스가 보이면 파밍해주도록 한다. 그렇게 파밍한 음료수로 여유로운 티타임을 가지던 찰나 수리의 방향상 방금 전까지 내가 머무르던 그 자리를 누군가 차지해 총을 쏴대고 있는 모양. 지금 섣불리 자기장 따라 들어갔다가 염라대왕 미팅 1순위 티켓 끈을 각이 보이니 우지가 나올 리가 없는. 시체 파밍은 이쯤하고 사람이 있을리 만무한 페이지 3 자기장에 들어가 직접 우지를 파밍해오도록 한다. 아니 평소엔 발에 치이도록 많이 나오는 게 우지인데 꼭 찾을 때만 안 나오고 그지 같은 물총들만 나오네. 빌어먹을까. 그렇다, 우지의 등장 확률은 마치 맞은편 버스 등장론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꼭 맞은편에만 내가 타야 하는 버스가 서너 대씩 지나가고 이쪽엔 단 한 대도 지나가지 않고 있다가 집에 돌아올 땐 반대로 오히려 아침에 오던 방향에서 버스가 잘 오는 기이한 확률. 그지 같은 확률 말이다. 별 수 없이 이 그지 같은 확률을 깨기 위해서 하나의 큰 변수를 만들어야 한다. 자기장 안쪽 건물 파밍. 사실 건물 위에서 관음 때리고 시체 쭉쭉 파던 놈이 건물 파밍하는 게 뭐가 대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이 페이즈 4단계의 단칸방 마냥 좁지만 10명이나 모여서는 인구 밀도 빽빽한 이곳에서 전망 좋은 옵션뷰, 그것도 인 자기장까지 보장되어 있는 프리미엄 역세권인 이 건물을 파밍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구덩이에 맨몸으로 들어간다는 것. 다행히 첫 번째 집엔 적은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우지도 없었던 상황. 다음 큰 수를 띄울 차례다. 뿌려! 우지가 나와줬으니 전 건물로 돌아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9mm를 주서 탄약을 보충해주기만 한다면 치킨 준비 완료. 오케이. 더 이상 평화주의 찌주는 없다. 안 해본 병신이 될 바엔 해본 병신이 되는 길을 택하겠다. 일단 자기장 중앙 쪽에서 격렬한 싸움이 지속되고 있으니 다시금 해안가로 나와 자기장이 내 쪽으로 붙어주길 기도하겠다. 그래도 이 정도면 썩 나쁘진 않은 자기장이지만 게임은 어느샌가 탑5 진입. 자기장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앞에 있는 트럭까진 붙어줘야 하는데 왼쪽 건물에 있을지도 모르는 적 때문에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 말하는 순간 묵혀놓은 짐짝에서 나온 벼룩마냥 툭 튀어나온 적. 저 녀석이 이동할 때 공격받질 않았으니 트럭에 붙을 타이밍은 지금뿐이다. 좌측에 보이는 연막, 방금 지나간 놈이 깐 건 아닐 것으로 보아 좌측에 한 명이 더 있는 모양. 그렇다면 이 위치에서 주의해야 할 곳은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우측이니 앞에서 정신없이 싸우고 있을 때 자기장과 함께 트럭 밑으로 이동해주도록 한다. 뒤돌아보면 쏜다는 말인데 뒤돌아보면 뒤돌아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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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안 돌아보네. 여기 생각보다 안락한데? 안락함도 잠시 개같은 층간소음과 함께 밀려들어오는 자기장. 실페이지의 딜이라 아프긴 드럽게 아프지만 일어나 달리다가 앞친구에게 뚝배기 터진 것보단 훨씬 덜 아프니 감수하도록 한다. 그 순간 큰일을 해내준 앞친구 자리를 대충 잡아준다. 잘 가라! 그만해! 으! 하지마! 잊었다. 이 한순간을 위해 20분간 내 젖은 팬티 안에서 숙성되고 있었던 고랭지 감자. 너 믿는다! 노우! 개새끼야! 이럴 땐 당황하지 않고 탭키를 눌러 시체 박스를 열어 9mm를 잠시 바닥에 놓아준 뒤 부상을 지붕과 동시에 재빠르게 하나 도핑해주고 거의 다 빨았다 싶을 때 재빨리 9mm를 다시 자기장이 접근하는 걸 보고 링크는 포기한 채 어떻게 어찌 딱 있어줘 SMG 대탄을 끼워줌으로써 마지막 싸움에 준비를 마친다. 이제 남은 것은 방어구는 팬티 한 장뿐이지만 지지 않을까란 자신감! 아, 저 트럭 쪽에 3명 팀인 것 같은데. 어? 아니네. 나이스. 이제 1대2인가? 어? 뭐냐 저 새끼는? 1대1? 이거면 꽁승이지. 야야야 일로와. 아 일로와. 하지마! 아,
하, 2m급 무지성 거인이 발악을 하네. 이 한 순간을 위해 20분간 내 젖은 팬티 안에서 수류탄 소리. 되고 있었던 고랭지 감자. 너 믿는다? 안 맞지. 마지막 싸움에 준비를 마친다. 이제 남은 건 팬티 한 장뿐이지만 지지 않을까란 자신감. 어? 저런 배트 새끼한테 늦지는 이들 줄. 뚜뚜뚜뚜뚜.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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